음식 우리가 준비한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? 뭐 하나 쪼물딱 만들다 보니까 궁합이 이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먹으려니까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손이 크잖아. 고검사 먹자고. 예, 식사하시죠. 그래. 성민아 한번 먹자. 나 앉자. 어머나. 예, 비루야. 그래. 너 저기 잡채 해온다 그랬잖아. 그래서 나 잡채 안 했는데 아버님 잡채 좋아하시고 얼른 네. 아 이게 그래도 양념이 비슷한 양념이니까 좀 그렇게 괴상하진 않지 않을까요? 아 제가 아까 살짝 넘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됐나 보네. 근데 왜 할머니는 안 가셔? 어? 아버님이랑 할머니랑 생신이 같다며? 다 같이 일로 오는 건가? 어. 6개월인가 고검사가 우리 집 앞에 매일 오는 거야. 응? 그래도 성경이 얘는 거들떠도 안 보네. 내가 다 애가 타더라니까. 그만하고 식사 좀 해요. 그러다가 결국 쟁취하지 않았습니까? 에? 그렇지. 대아드라마가 딱 완성이 된 거야. 내가 환호성을 다 질렀다. 아니 뭐 나뿐이야? 우리 집안 식구 모두. 아 전 아닙니다. 아니 환호성은 지른 기억이 없어서. 아, 예. 일은 잘 되고? 아, 네. 너 뭐였지 그? 응? 그 제콥인가 뭐 바퀴벌레 잡는 데였나 뭐? 그건 제스코고요. 한 10번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 꿈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꼭 바퀴벌레 잡는 일을 하겠습니다. 근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. 그 회사 되게 크고 좋은 곳이라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. 생산을 해라. 에? 성인 남녀의 성생활까지 관여하시는 건 아니죠. 야, 이놈 자식아. 넌 뭐가 매사에 베베 꼬여서 이래? 응? 그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만사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, 지금? 응?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야. 뻘짓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. 아유, 국 다 식어. 저기 가봐야 돼요. 할머니 생신이라. 거기 왜 가? 대체 넌? 근데 아드님이랑 생일이 같은 거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. 그렇지. 아, 나도 내 뭐 들어갔나 봐. 화장실 좀 같이 가자. 이거 준비해 줘. 뭐하냐? 빼달래매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없어. 본론으로 들어갈게. 새할머니야. 어? 그분 아버지 새엄마. 그러니까 그분 새할머니라고. 아들 있는 남자랑 결혼한 거야. 그러니까 손주인 그분이랑은 피연방울 안 섞인 거지. 안 놀라? 놀랍지.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집 아들이랑 생일이 같다니. 놀라는 지점이 좀 다른데? 아, 뭐 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분 남편이, 그러니까 그분 할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었나 봐. 그래서 이혼했대. 아... 이혼 거는 좀 정상적인 반응이네. 아, 뭐 여튼 근데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.
그러니까 그분 집에서는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쌩한 거지.